스타와 핫이슈를 다루는 스타디슈 채널에서는 트롯맨들의 팬들과 통화를 해보고 싶었는데요. 기회가 돼서 먼저 김호중님의 찐팬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. 저랑 통화를 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이 인터뷰는 예삐맘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김호중님의 찐팬이신데 왜 호중님을 이렇게 좋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들어보았습니다. 내가 그 플룻을 했어요. 플룻. 네네. 피아노 학원을 하고 아, 네. 피아노 학원 하면서 네. 플룻이 부전공인데 플룻을 아. 해야 이게 좀 수월해. 레슨비가 좀 많이 들어오고 좀 저 수월해서 플룻을 가르치고 했는데 저는 이제 음악을 또 하신 분이시라 더 이제 김호중 씨를 네. 더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. 스타킹에 나왔을 때 그때 봤었는데 옛날에 아, 네. 굉장히 뭐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거든요. 네네. 아, 나 깜짝 놀랐어요. 나는 오늘 대학 교수나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네. 심사위원으로 있을 사람이 거기 심사원들 앞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아, 그때 여론도 많았죠. 심사위원 자격 논란도 네. 많고. 그렇죠. 처음에 예선에서 호중이가 1등이었는데 네. 나중에 4등으로 하는데 아니 심사평이 아니라 그냥 트집 잡더라고요. 노래 심사평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. 그건 트집을 잡는 거지. 그래서 여론도 끌고 그 김호중이 자신도 만족한 공연이라고 했거든요. 그렇죠. 자신도 만족스럽다고. 네네. 그 정도면은 1등 위에 특등이에요. 특등 솔직히. 예? 아니 그런 사람을 갖다 4등을 해놓으니까 이건 네. 그래서 팬심이 강해진 거예요. 아, 우리가 아니 저러다 호중이 잃어버리면 어떡해. 그래 그래가지고 저 팬들 팬심도 그래서 이제 회원 가입들도 하고 호중이를 지켜야겠다는 그런 이제 팬심이 강해지고 네, 네 그랬어요. 지켜주고 아니, 싶은 마음으로. 그러면 물론이죠.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. 반면에. 많아요. 네. 다 그래서 예, 우리 주위에서도 또 그 후에도 안티들이 계속 괴롭혔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호중이는 속수무책이고 네. 그러니까 아, 안 되겠다. 내 회원 가입을 해야겠다고 회원 가입을 어떻게 하느냐 나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. 네. 우리 저기 교회 친구들도 몇 사람 그래서 아,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냥 뭐 아이디 써라 비번 써라 뭐 그것 때문에 복잡하니까 대리점에 가서 그냥 아주 가입을 해달라고 해봐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입한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. 아, 그렇죠. 저희 어머님도 잘 모르면 이제 핸드폰 대리점 가서 네.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그 김호중님의 음악을 듣고 네. 우울증을 고쳤다는 그 팬분 얘기 있었잖아요. 네. 그 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. 그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아, 그분이 네. 우리 옆 동네 사는데 네. 이제 우리 같은 아리스 회원이잖아요. 네. 아리스면은 좀 이렇게 서로 친해져요, 그냥. 그렇죠. 마음이 통하니까. 네, 밥도 먹고. 네. 그런데 아니 하루는 자기가 나갔다 와가지고요. 자기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이 돌아가신 지 뭐 3년째 되나 그러는데 여보 나 나갔다 왔어 지금 왔어 그러더래요. 자기가 들었으면서. 네.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네 이상하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때부터 이제 그 우울증 네. 우울증 같은 거죠. 겁나죠. 혼자 있는데. 네. 혼자서 있는데. 그렇죠. 그러니 뭐 어떻게 호중이 노래를 듣게 돼가지고 네. 듣게 돼가지고 뭐 우울증 저기 하면은 상당히 심각하잖아. 이거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의욕이 그렇죠. 없고. 네네. 예. 근데 그래서 호중이 노래를 뭐 거의 잘 때도 틀어놓고 잔다나 뭐 아무튼 아침에 눈 뜨면 호중이 노래 듣고 잘 네. 때까지. 네.
그러고서는 뭐 치료 병원에 다니면 치료 안 받고 네. 병원에 안 다니고 저기 잠도 그대로 잘 자고 예뭐 밥도 그렇게 뭐 옛날 같지는 않아도 그래도 밥도 그대로 그냥 잘 먹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지요. 저도 이제 댓글에서 그런 글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. 우울증을 치료했다. 뭐 이런 말씀들도 되게 많이 하시고. 그리고 그렇게 또 대성 통곡을 하면서 가슴속에 쌓였던 것을 많이 풀었다.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런 수도 없어요. 그러니까요. 그런 어르신들이 말하자면 6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뭐 70대도 있고 우리 세대는 또 한이 있거든요. 그렇죠. 한이 어려울 있고 시대였잖아요. 우리 때는 참 한도 많고 뭐 부끄러운 것도 많고 숨기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호중이 노래를 들으면은 눈물이 섞여서 나와요, 음성에. 아, 호중이 노래에 그런 것 같아요. 눈물과 한이 섞여서 노래가 나오는데 아이 호중이 노래만 들으면은 눈물이 나오고 울게 되고 자 그래서 펑펑 어느 때는 혼자 있을 때는 뭐 펑펑 울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호중이가 그냥 아들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. 맞아요. 네. 그래가지고 저는 그 이제 앙상블도 안 하고 네.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저기 합니까 뭐든지 나는 늙었다 나는 늙었는데 뭘 해? 늙었는데 뭐막 모든 것을 그렇게 이제 핑계를 대고 네. 아니 핑계가 아니라 실제 체력도 떨어지고 그렇잖아요. 내가 그 저기 뭐야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플룻을 못 하니까 네. 그런 나는 늙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호중이 노래 듣고 너무 그렇게 울었어요. 그런데 하여튼 뭐 동네 나가면은 나보고 씩씩해졌다는 거예요. 아, 아, 전에 호중님 알고 나서부터. 예, 그 노래 듣고 그렇게 네. 울고 몇 달을 울고 나서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은 동네에서 아니 왜 이렇게 저 활기차졌냐고. 그랬거든요. 흰다리가 없다고 항상 아. 흰다리가 없다고 그랬는데 나보고 어떻게 달라졌대? 저기 씩씩해졌다고요. 네. 씩씩해졌다고 뭐 애인이 생겼어? 뭐 좋은 일 있어? 뭐 그리고 그냥 그래서 어머 나는 힘다리 없은 적이 없는데 왜 나를 그렇게 봤어? 그랬더니 아니래요. 뭐 사람들이 다 그래. 그전에 내가 그렇게 늘어지고 힘이 없었대요. 그런데 지금 아주 씩씩해져가지고 하여간 호중이 때문에 바빠요. 아침에 눈만 뜨면요. 호중이에 대한 뭐 이런 것 저런 것 카페도 좀 들여다봐야 되고 네. 뭐, 좀, 유튜브도 보고, 뭐, 댓글도 달고, 뭐, 아침부터 저녁까지, 나보고 사람들이 뭐 하느냐고, 뭐 하는, 저기, 집에서 뭐 하는, 그렇게 맨날 네. 바쁘다고 하냐고, 그러니, 네. 솔직히 요즘에는 얘기하는 거예요. 나 호중이 때문에 바쁘다고. 아. 뭐 하느냐고, 이렇게 바쁘냐고들 그러는데, 그러면 그냥, 아니, 그냥 바쁘지. 한 주에 뭐 하고 어쩌고 그러는데. 나 지금 호중이 때문에 바빠. 그래. 이제 솔직히 얘기해. 아니, 근데 좋은 것 같아요. 뭐라고 할까요? 좋은 기운 같은 게 느껴진다고 할까요? 네, 그리고 내가, 네. 아, 호중이는 연습벌레로 살았구나. 나는 연습을 그렇게, 나는 연습을 게을르게 하고. 안 되겠다. 나도 연습을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. 집중력을 길러야겠다. 이러면서 이제 어저께도 피아노를 치고, 어떻게든지 짬을 내서 내가 좀 피아노 쳐야지. 그냥 이거, 그냥 이렇게 손이 굳어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호중이 때문에 그거 배운 거예요, 나도. 네. 더 좋은 내용이 뒤에 있는데 너무 길어서 나머지 인터뷰는 다음 기회에 또 들려드리겠습니다. 김호중님을 응원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. 스타디슈 무료 구독, 알람 설정, 좋아요, 댓글 공유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